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오늘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 3장,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집을 떠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는 고멜을 은 30에 주고 이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 당시에 종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합산을 하면 은 30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 5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종교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윗 왕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이 호세아의 예언이 바로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관영한 이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죄악을 범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리고 교만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를 범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작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나무에게 무엇을 묻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15절에서 19절의 내용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 북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로 일곱 인의 제한 중 첫 번째 인과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떼시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흰 말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붉다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말은 검은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검은 말은 황폐와 기근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청황색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은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을 합니다. 이 네 말과 그 탄자들은 모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사가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많은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진실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바로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사귈 때 보면 진실한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삶을 산 사람을 아는데요,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들을 세웁니다. 그때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세워보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로 가장 높은 위에 이 총리 한 명을 그 다니엘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에 반발해가지고 이 고관들과 이 총리들이 이 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함을 받은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조서에 바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30일 동안 잠시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바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바로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그 사자굴에서 바로 다니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원수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은 이제 총리로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만남과 사귐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단순한 긍휼이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피차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애인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풍부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예배를 이래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애를 할 수가 있어요. 왠가 하면 바로 인애가 있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그 호세아 4장 그 1절 2절 3절 그 내용에 보면 바로 인애가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10계명에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는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집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 달에 은혜교회에서 이제 협동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달에 제가 이제 풀타임 부목사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은혜교회 올 때 우리 자녀들이 킨더가든 다녔고 둘째는 2학년이었어요. 근데 딸이 지금 이제 UC 버클리를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아들은 이제 UC 리버사이드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키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은혜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풀타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잘 행복하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꾸거나 뭐 꾸이는 일이 없고 아예 풍성하게 자녀들과 저희 필요와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참 감사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바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15년간 사역할 때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또 집사람과 또 감사한 내용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서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집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서 내일 바로 떡을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떡과 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또 여러분이 바로 부흥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인내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일치하는 행동이 따르는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울 때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세 가지 정도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자녀는 심부름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은 척해요. 듣질 않습니다. 아예. 두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류는 심부름을 시키면 듣고요 즉시 순종합니다.
자, 누가 나중에 상을 받을까요? 네, 세 번째 부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영어로는 success,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안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즉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형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No Bible, No Breakfast.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 핸드폰, 아니 노 바이블, 노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켜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진실한 삶, 인내의 삶,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참된 말씀 입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두 손을 높여 드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 책임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에게 책임인데 주의 종들에게 책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빛을 비추는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진실되고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작정해야 됩니다. 말씀조차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잘못된 거짓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애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등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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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